오늘 이 시간에는 믿고 받아 드려야 돼. 근데 이제 믿는 것까지는 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박사님 말씀 다 옳은 말씀인 것을 제가 이제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내가 마음에 탁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이 유전자가 팍 켜지고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스스로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엔돌핀 유전자 켜지면 엔돌핀이 생산돼서 마음이 기뻐. 내가 일부러 기쁠라고 해서 뭐 연극을 하는 게 아니라 참 기뻐. 그래서 여러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 이제 믿어지기는 한 것 같은데 아직도 팍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 그런데 나는 받아들이고 싶다. 진심으로. 자, 그게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안 되시는 분들 많아요. 자,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지난번에 그 우리 친구 제가 미국에 살고 있을 때 미국에 놀러 온 친구 그 요세미테 폭포를 보고. 네, 바와에서 물 떨어지는 거라고 했던 그 친구. 참, 그런 친구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을 잘 몰라. 그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이, 별로 둔해. 그렇죠. 왜 그렇게 둔해졌을까? 여러분. 아름다움에 대한 그 감각과, 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네. 그, 이제, 그런 식이 되려면, 그런 아름다움을 다 이렇게 감각하고 감동해야 돼. 그렇죠. 감동하면, 그때 유전자가, 꺼져 있던 유전자가 동! 하고, 착! 켜지면서, 내 몸과 마음에, 변화가 온다, 이 말이야. 그게 치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 힐링 여행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그 없어졌는데, 힐링 여행을 갔다 왔다. 그러면, 그거는 뭐, 파리, 로마, 이런 데 댕기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곳으로 가는. 예. 그래서 그 자연 속에서, 이 자자는 무슨 자자? 네, 스스로 자자입니다. 이 스스로 자자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 자동차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자동차라고 그랬어. 스스로 움직인다.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운전수가 타야, 그렇죠? 그래서 엔진을 걸어주고, 그래야 움직이는 차를 우리는 스스로 움직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건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절대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어떤 물체가 이동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와야 돼. 에너지가 와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와서 이거를 이동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그거를 모르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던, 여기, 어쩐 여기는 분명히 여기였었는데,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뭐예요? 여기에 왔다면, 분명히 누군가가 이거를 어떻게 옮겼지. 이게 지가 일로 기어 올라가고 밤새도록 해서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작동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반드시 어떤 에너지, 에너지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은 것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을 보면 생명 에너지, 생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 자자는 스스로 존재하는,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고, 스스로 다른 것으로부터 어떤 에너지를 받지 않아도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란 분 한 분밖에 없어. 그 하나님이 모든 것에, 뭐요, 우리의 유전자 하나하나에까지 다 영적 에너지를 보내서, 어떻게, 그를 작동시켜서 우리가 암에 걸려도 치유될 수 있고, 병균이 들어와도 죽일 수 있고, 예, 엔돌핀을 생산해서 기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피곤할 때는 잠도 잘 수 있게 하는. 내가 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지금 자기 싫어. 지금 이거 끝내놓고 해야 돼. 그래도 어떻게? 막 졸립니다. 그건 하나님이 자라는 거예요. 지금 자야 돼. 나 안 자. 또. 그래서 졸음 쉼터가 있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연. 연은 뭐예요? 그를 연. 그래서, 이 자연이, 이 아름다운 산과 호수와 구름과 나무와 꽃들과, 이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어떻게 창조하신 거예요. 비조물이에요. 그래서 비조물들은 다 기본 여건만 갖춰주면 하나님의 그 생기가 와서 어떻게 다 그걸 살아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느낄 수 있다는 거지. 왜? 자연에 하나님이 생기를 줘서 살아있고, 또 그 자연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자연이라면,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산, 아름다운 산, 바다, 호수가 될 수도 있고, 그 자연을 우리가 nature. 이런 자연이 될 수 있고, 이 자연 말고 다른 뜻이 또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nature는. 성격. 성격, 성격. 자연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성격은 그렇게 아름다운 거다. 그리고 자연은 다 그 속에 다 여러분 보면 여러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자 어떤 때는 이 잎사귀 하나도 보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사랑해 아니에요? 사랑이지. 또
이 거북이들도 다 누가 오키나와로 데리고 가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고. 그 오키나와로 가는 도중에 무엇을 먹고 그다음에 얼마만큼 자라나면 또 무엇을 그다음에 먹고 다 먹을 수 있도록 보여줘. 사랑이에요. 이 자연은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이것만 봐도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이면 무슨 현상도 일어나? 그래서 이런 거를 자연치유라 그래. 자연치유란 말은 결국 누구가 하는 치유란 얘기예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그를 여는 그렇게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 이렇게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면 이렇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는 이 물고기들의 암컷 수컷 비율도 어떻게 잘 맞춰줘서 멸종하지 않도록도 하고. 그래서 이 온 우주는 사랑 속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다 깨달으면 와 그렇구나. 그러면서 점점 내가 사는 그 세계가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세계관, 세계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인생을 바라보는 인생관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부부관도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면서 내 유전자가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쪽으로 달라질수록 이것은 회복이 되게 돼 있는 거죠. 참, 그래서 이 전라도 말로 멋져보라. 멋져보라. 어? 네. 멋집니다. 그래서 속초 설악산 뉴스타 센터인데 거기 가면 암 낫는 방법을 가르쳐준대. 아예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내 삶 생각 자체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생활 습관이 올바로 잡히면 모든 내 몸 안에서도 그 유전자도 정상화되면서 회복되기 때문에 치유되는 거지. 이 뉴스타트가 하나의 치료법, 자연 치료법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더 큰 차원에서 뉴스타트를 이해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뉴스타트를 해가지고 물론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낫습니다. 그렇죠? 뭐 아무리 현미밥 먹었다 그래도 이 내면에서 믿음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내면에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근데 뉴스타트로 정말 놀랍게 치유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참 나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낫는 거다? 이제, 믿음으로, 그렇죠?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면. 근데, 이제 믿음도 가고 믿음은 가는데 딱 이렇게 받아들여지지를 뭐예요? 않는다는 분이 이제 계세요. 그게 이제 선택을 하고 싶은데 확실한 선택이 안 된다. 그 선택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왜 그래요? 그렇죠. 악령들, 잡신들이 방해를 한다 말이죠. 그래서 자꾸만 잡신들이 잡념을 넣어주는 거야. 아, 또
또 무슨 쉬운 방법이 없겠나?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자꾸 또 옆에 사람들이 또 찾아오죠. 아이고 이거를 해 보셔야지.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사회는 이 세상에는 참 이렇게 올바른 진리의 길을 내가 발견해도 이 삼천보로 빠지지 않고 계속 목적지로 그 신념을 가지고 다 가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가다가 빠져버려요. 그렇죠? 옆길로.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사진 보면 하나님이 이 물고기 하나라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멸종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 내가 이렇게 물고기 한 마리까지도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까지도 신경을 쓰고 들에 피는 뭐요? 잡풀까지도 신경을 쓰는데 하물며 너희 사람일까 보냐? 내가 얼마나 신경을 더 쓰겠느냐?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별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그게 탁 받아들여지면 저절로 어떻게 돼요? 아, 감사합니다 하면서 박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게 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 믿음을 가지는 것과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에는 투쟁이 필요해요. 투쟁. 그래서 이 투쟁을 해야 되는데, 이 투쟁을 자꾸만 피해요. 투쟁을 안 해. 그래서 정말로, 자, 그럼 나는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이 확실해지도록, 그리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한번 잡신들과 싸워보자.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탁 들어올 순간에 우리는 아하, 내가 잡신들의 소리를 어떻게 듣고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내가 안 해야 될 것을 뭐예요? 하고 있구나. 그럼 그게 결국 그 잡신의 그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는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는 거부해야 돼. 그래서 반드시 거부해야 됩니다. 자, 이 선택에 대하여 제가 그 어릴 때 경험한 게 있습니다. 그 저는 그 아주 어릴 때 만주의 그 그 장춘. 그 일본이 만주를 정복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제가 그 장춘에서 그때는 일본이 장춘을 점령해가지고 도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을 정복하고는 뭐예요? 서울을 뭐라고 불렀어요? 경성이라고 불렀어요. 경성. 그래서 경성제국이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수도를 뭐예요? 동경, 여기는 경성, 그 다음에 만주, 장춘을 도시 이름 바꿔서 신경이라고 불러서 새 수도다. 대일본 제국의 새로운 수도, 신경. 거기서 이제, 일본이 이제 그런 수도를 세우면 서울에도 뭐를 설립했어요? 경성제국대학, 그게 서울대학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장춘에도 신경제국대학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그 신경제국대학에 장학금으로 갔어요. 그 바람에 제가 이제 장춘에서 태어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뭐 제국대학 나왔으니까 이제 출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태어났을 때가 43년이니까,
일본이 항복한 건 45년 안에요. 그러니까 43년에는 우리는 완전히 뭐예요? 일본 사람이야. 이름도 일본 이름. 그 있고 말도 일본 말하고. 특히 뭐 거기 가서 다 일본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 살았으니까 완전히 일본 사람이지. 그래서 말도 다 일본 말로 하면서 그다음에 뭐 저는 그 일본 말을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일본 말을 꽤 했어요. 그래서 그 단어도 비행기도 일본 말로 히코키예요. 히코키 뭐 그러고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일본이 갑자기 45년 8월 15일에 항복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만주 중국 사람들이 그동안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이놈의 새끼들 다 때려 죽여라. 해가지고, 일본의 그, 뭐, 관리들하고, 뭐, 이래. 우리도 이제 일본 사람이야. 그 중국 사람들 볼 때는. 그 이제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예. 이제 도망가서 이제 기차를 타고, 얼마나 멀어요. 장춘에서 쫙 해서 이제, 신의주로 와서 평양을 해가지고 이제, 이제 부산까지 가서 배 타고 일본 간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런데 그때 이제 소련이 참전을 해가지고, 막 그 기차를 막 공격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 기차에 탔던 그 일본 사람들의 반은 다 죽었대요. 그래서 그 객차 안에서 막 이 배가 터지고 팔이 떨어져 나가고 막 너무 비참했대요. 그때 제 나이는 뭐예요? 세 살, 2년 몇 개월밖에 안 됐어요. 2년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거를 보고, 막, 너무너무 비참한, 막, 죽음들을 보고, 막, 피가 막, 터지고, 막, 하면서 막, 이건 막, 너무 어릴 때 그런 걸 봐가지고, 어떻게, 으악! 으악! 해가지고, 애가, 기절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이 상구가 어떻게 돼 있었는 줄 아십니까? 얼이 빠졌어, 얼이. 그래, 얼이 빠져서, 뭐, 조금 큰 소리만,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유전자가 거의 다 꺼져가지고, 몸 상태가 엉망이 됐어.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밥 먹어도 소화력이 없는 거야. 왜? 생기가 어떻게? 막혀서 너무너무 악한 상황, 너무너무 무서운 상황. 그게 그냥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제 그런 거를 요새 말로는 트라우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 건강 상태가 막 아주 나빠졌어요. 맨날 설사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배짝 마르고 맨날 기분 하나도 없고. 예. 그래서 밤에 잠도 안 오는 거야. 왜? 유전자가 안 켜져. 좀 뭐, 좀 기분 좋게 놀고, 애가 그냥 멈춰. 얼 빠져가.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설사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뭐 뉴 스타트를 알았겠어요. 그렇죠? 그때는 뭐 의사도 찾기 힘들었어. 의사 있어봐야 뭐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그런 놈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한의사 선생을 데려가죠. 가서 또 막 침을 놓네. 근데 그 침을 꽂으니까 애가 뭐예요? 우와! 하는 거야. 근데 침 맞아 아무 효과가 없어. 왜? 기가 없는데?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뉴 스타트를 해줘야 되는데.
뉴스타트 할 데가 없죠. 그 이제 침나도 안 되니까 그 다음 뭐예요? 뜸을 뜨는 거야. 막 와! 참 어릴 때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는 맨날 아픈 거야. 초등학교 6년은 이거 뭐 백일해가 돈다, 감기가 돈다, 맨날 아픈 거야. 맨날 열 나고. 참 사람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지금 이런 건강을 아직도 이 나이에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적이죠. 그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그 선택을 잘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돼가지고 이제 학교를 가면 저는 웃을 줄도 몰라. 선생님이 출석 부르면 그게 무서워. 이상구. 출석 부를 때 대답도 잘 못하고. 그리고 뭐, 질문 있으면 뭐, 손 들어서 천만의 말씀. 그래서 그때는 시험 칠 때 요즘 이렇게 탁 컴퓨터로 그 인쇄기에다가 착, 막 착착착착. 선생님들이 얼마나 쉬워. 그렇죠. 그때는요, 원지 긁어가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막 잉크 시커먼 잉크를 가지고 밀어가지고 한 장씩 빼내고 그래서 시험 볼 때 시험지 잘못 걸리면 어떻게 돼? 예, 네, 허옇게 된 것도 있고 시커먼 것도 있고 그래. 그런 거 그러면 저는 빵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알아챈 거예요. 이놈아, 어? 안 보이면 안 보인다 그래야지. 말을 못하. 그럼 이제 선생님이 시험 볼 때 꼭 이제 저한테 와서 체크를 해요. 시험지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 선생님이 바꿔주고. 그 정도로 저는 활기,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 내가 생각해도 어릴 때, 그 어린 나이에. 이러다 내가 얼마나 살다가 죽을까? 라는 생각을 할 정도. 그리고, 제일 싫은 게 뭐게? 운동회. 네. 저 빨리 뛸 줄도 모르고, 뭐. 그래서, 동네에서 애들 뭐 놀 때 저는 항상 한쪽 구석에 이렇게 서서, 나도 저렇게 놀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자랐어. 그러다가, 그러니까 웃을 줄 모르고, 그래서 선생님이 우스갯소리를 해도 웃을 줄 몰랐어.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2학년이 됐는데, 그때 담임선생님이 수학선생님이었는데, 그때 우리 전교에서 그 선생님이 인기가 최고였어. 왜? 얼짱에다가, 뭐요? 몸짱에다가 아주 씩씩한 청년이었어. 그 선생님 이름은 임상욱 선생님.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근데 선생 그 동안에 이상구는 학교 가면 완전히 꼬다는 보리자루였단 말이에요. 뭐 구석에 그냥 학교 얘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아무도 몰라. 또 아무도 관심도 없고. 왜? 같이 놀 수가 없으니까. 대화를 나눌 수도 없고. 그랬던 애가 이렇게 된다는 거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 중2 때까지도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어느 날, 반장, 부반장을 선거로 투표하는 날이 됐어. 근데, 우리 담임선생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이때까지 해온 대로 반장 한 사람, 부반장 한 사람을 투표로 선출을 해라.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담임선생 직권으로 제2부반장을 임명하겠다. 그,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말도 안 돼. 부반장, 뭐, 부반장 있어봐야 맨날 있으나 없으나인데, 하나면 됐지, 뭐를 또, 어? 누구를 또 지명을 한다니까, 이상하다라고 혼자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저였어요. 그, 왜 저였냐고 하면, 우리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그때 왔다가, 마침 우리 어머니의 동생, 아주 이모가 아주 미인이었어요. 우리 이모한테 담임선생 병원 간 거야. 그래가지고 아마 담임선생님이 점수를 달라고, 조카 되는 상구를 부반장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감투를 하나 씌워놓으면 뭐요? 기가 살아서 활발해질 거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저는 몰랐고. 그래서 이제 선출을 했어요. 반장, 부반장을. 하고 이제 제2부반장은 이상구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놀래가지고 저 머저리가 무슨 부반장을 하냐. 그래서 이제 담임선생님이 자 반장부터 나와서 소감 발표를 해. 인사말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반장 나와서 씩씩하게 여러분이 뽑아주셔서 뭐 어쩌고 이제 부반장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 차례예요. 다리가 후두둑 떨려가지고 올라가서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지 이상구가 무슨 부반장이야 와 웃을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담임 선생이 어떻게 된 거요? 똥된 거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한숨을 푹 쉬더니 이제 집에 갈 때 이상구는 교무실에 잠깐 들리라. 근데 교무실에 갔더니 상구야, 내가 너를 부반장을 시키면 좀 힘을 내고 좀 달라지기를 바라서 그랬어. 그랬는데 너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니까 나도 참 실망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 우리 임 선생님은 우리 이모를 다시 못 만났어요. 자, 이제 그래서 네가 변해야 되지 않겠냐?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그래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해야 될 텐데 내가 너를 변화를 한번 시켜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시도한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 이게 이제 실패했으니. 이제 네가 알아서 해야 돼. 어떻게 하든지 한번 해봐. 변화해봐. 그 뭐 저도 담임선생님의 생각에 100% 동의하고 있어. 저도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걱정이 태산이야. 저도. 내가 이래가지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변하긴 변해야 되는데.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은 뭐예요? 하나도 없어, 내 마음속에.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 고정관념에 탁 사로잡혀서, 야, 내 인생은 참, 이거, 전혀 행복하지도 않고, 이게 참 크구나. 그래서 담임선생님, 변해야 되지. 그렇죠. 변해야지. 그래서 그때 제가 탁 받아들인 것이 변해 야지입니다. 변해 야지. 변해. 그 책가방 들고 집에 간데 그게 한 시간 걸렸어요. 뭐 그때는 뭐 차 타고 가는 거 없었으니까
걸어서 맨날 학교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변하지? 어떻게 변하지? 자, 그때 총 집중해서 어떻게 변할까? 무슨 방법이 있을까? 우리 선생님은 나를 부반장까지 시켰는데 난 도저히 그거는 못하겠고. 그럼 어떻게 하면 변할까? 어떻게 하면 변할까? 그때 집에 거의 다 왔어요. 다 왔는데 번쩍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웃자. 웃자. 왜? 제가 웃음이 전혀 없었으니까. 선생님들이 재밌는 얘기하면 애들이 깔깔깔깔 웃는데 그게 너무너무 부러웠어.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러면 나는 웃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변하자. 웃자. 해가지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책상 위에 거울이 있었어. 그걸 보고 이제 웃으려고 막 어색해서 죽었어. 도저히 그 웃는다는 게 이상해. 그래도 뭐예요? 변하자 했으니까 내가 최선을 한번 다해서 웃자. 그래서 이제 탁 보고 웃으니까 안 돼요. 웃는 표정이 안 나와. 그래서 이제 힘껏 탁 웃었어. 막 억지로 탁 웃었어. 그러니까 어떤 놈이 보고 하는 거야.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 방에 아무도 없는데, 나밖에 없는데, 어떤 놈이 봤냐? 창문으로 내다봐도 아무도 없어. 막 헷갈려, 이상하다. 어떤 놈이 보고 웃었지? 그래도 나는 뭐예요? 변할 거야. 그 순간에, 누가 나를 비웃고, 휘에! 하는데, 거기서 약호가 팍, 기가 팍 죽으면 뭐예요? 그 다음에 못 변하는 거죠. 그 이거를 어떻게? 그래서 제가 또, 이상해. 내가 좀 돈 것 같아요. 그래도 변하면 웃을 거야. 하는데, 가만 보니까 그 소리가 어디서 나게? 내 마음 속에서 나는 거야. 여기서 나는 소리야. 그때 이 이상구가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나를 비웃고 있구나. 내가 나를 비웃는 것을 바로 우리가 쉬운 말로 뭐라고 표현해? 쑥스럽다. 쑥. 쑥은 아무도 없어도 쑥스러워요, 안 쑥스러워요? 왜? 내가 나한테 쑥스러워. 이런 게 다 있네? 그래서 그 순간에 이상구는, 아하, 나 속에 두 다른 이상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 변하자, 변하겠다, 라는 옛날에는 없었던 이상구야. 그거는 오늘 뭐예요? 오늘 부반장 임명받아서 창피를 당하고 또 우리 담임 선생님이 변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나도 담임 선생님 말에 동의하고 변해야 된다. 이런 나가 그날 처음 생긴 거야. 변하자는 나, 변하고 싶어하는 나. 여러분. 그 다음에는 내 속에서 뭐예요? 변하는 것을 방해하는 나. 두 다른 이상구예요. 즉, 여러분, 그 우리 친구도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나, 담배 피울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나가 있고, 또 뭐요? 끊기는, 끊어야 되겠다는 나. 우린 다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두 나 중에 어느 나를 선택을 하느냐, 에, 여러분의 미래가 걸려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제가 그때, 그, 회! 하는 그 비웃음에 그냥 쑥 쓸어가지고, 내가 나 자신한테 연습하려니까, 웃는 연습하려니까 막, 그래서 막, 안 웃기로 했다. 그러면 오늘의 이상구는 없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래도 아 내가 두 다른 이상구겠구나. 그러면 내가 어느 이상구를 선택해야 돼? 변화자라는 이 새 이상구를 나는 선택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딱 그러면서 이제 아무리 네가 나를 비웃어도 뭐예요? 나는 연습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오기가 나가지고, 더 세게 웃었어. 그러니까, 이 새끼가 또 막, 으에! 하는 거야. 그래서 저도 오기가, 시끄러워, 새끼야! 그랬어. 그래서 발로 막 밟았어. 그만큼 투쟁해야 됩니다. 예, 네. 쑥과, 쑥스러.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일주일을 하루에, 한 시간씩 하고 또 쉬고 또 한 시간 하고 해가지고 그래가 한 일주일을 하고 나서 학교 갔더니 일주일 후에 애들이 어? 상구 얼굴이 달라졌다. 표정이 달라졌다. 어? 아 내가 그래서 나도 거울 보니까 확실히 밝아졌어. 어? 그래가지고 아 변하긴 변하는구나. 어, 계속하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번에는 소리 내서 올게. 그랬더니 또 왜! 하는 거예요. 이 시끄러운 새끼야! 그래가지고 그거 한 열흘 지나고 왔더니, 어, 학교 왔어요. 이 새끼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옛날 이상구 아니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우스갯소리를 하면 하하하 나도 웃는 거야. 와 웃으니까 기분 좋아. 그러다가 여름 방학이 됐어요. 그 여름 방학 때 우리 외갓집이 울산에서 큰 과수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수원에 방학 때. 과수원 한가운데 서서 그때는 제가 결심을 했어. 새로운 결심.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하면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크게 웃는 학생이 될 거야. 목표를 세웠어. 그래가지고 과수원 한복판에 서서 발성 연습부터 했어요. 야호 하니까 산울림이 돼서 내 소리가 돌아오는데 그게 너무너무 야 내 소리도 산울림이 되네. 네, 그 정도로 제가 소리를 내본 일이 없었다. 크 기분 좋아. 그러면서 이제 야호 하고 이제 하하하하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연습했어요. 이제 개학이 됐어. 이제 수업 시간이 됐어. 어떤 선생님이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제가 키가 크니까 맨 뒷줄에 앉았단 말이에요.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해서 제가 뒤에서 와하하하 했어. 그때는 온 반 애들이 상구아이가 상구가 없었대.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친구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점점 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날 뻔했죠. 그렇죠? 그날, 부반장 임명을 사임하고 변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뭐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쑥과의 싸움. 네. 아, 쑥스러워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믿어지지 않는다. 이게 확실히 맞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믿어지지가 않다.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 이럴 때, 여러분, 싸워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싸우지 않으면 안 변해. 그래서 확실한 선택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서 점점 내가 나도 모르게 내가 변해가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점점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만큼 내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 내가 웃는 연습을 그렇게 치열하게 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변하기를 어떻게 선택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도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선택하라, 이겼죠, 선택. 그래서 선택하면 너를 어떻게 치유해 줄 수 있어 나는. 그래서 우리가 하하하도 하고 걱정을 이렇게 율동도 하고 이러면서 이것을 좀 나라는 그 틀 있잖아요. 이거를 이 껍질을 벗어 나와서 지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저 뉴스타트 갔다 오더니 좀 주책이 없어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상관이요? 내만 뭐예요? 내만 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줍디다. 자기는 이제 웃기로 막 선택을 했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집에서 나가서 한 15분 걸어가면 이제 그 등산로가 산책길이 이제 나오는데 그 15분 동안이 참 어렵더라 이거죠. 15분은 일반 도로니까. 그래서 나는 집에서 탁 나서면 그때부터 웃을 거야. 이제 막 쳐다봐도 좋아. 이러고 가다가 그래도 조금 뭐예요? 쑥스럽잖아요. 근데 하루는 이제 집에서 나가서 가다 보니 저쪽에서 저 멀리서 마주 이렇게 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하하하 하면서 오는데 전화를 받으면서 하하하 하더래. 그래서 이 사람도 그날부터는 뭐요? 아, 그거 참 좋은 수다. 나도 사람 없을 때는 뭐요? 하하하하하 하고 가다가 사람이 나타나면 뭐요? 전화기 꺼내가지고 하하하하하. 그랬대. 그 정도로 선택하면 놀라운 그 선택에 대한 반응이 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하면 할수록 또 악령도 더 세게 방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각오 꼭 갖습니다. 자, 이제 빌라 3층에서 어떤 독신녀가 살고 있는데 그 빌라 아래층에서 불이 난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다 대피할 사람 다 대피했는데, 아, 저 3층에 어느 집에 그 독신녀가 있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차는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이제 소방관 전화해서 빨리 뛰세요, 빨리 뛰어내리세요. 이제 다 쳐놓고 건물 쳐놓고 지금 골든 타임이 지금 뭐예요? 5분도 안 남았습니다. 5분 후면은 뛸 수도 없게 사태가 되니까 빨리 뛰세요. 그랬더니 왜 빨리 안 뛰냐고 하면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반츠밖에 안 입고 있는데 어떻게 뜁니까? 숙소로서 못 뛰겠다. 하, 이거 참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골든 타임이 자꾸 지나가는 거야. 이제 1분밖에 안 남았어. 그때 소방관 아저씨가 번쩍 생각이 드는 거야. 지금 안 뛰면 반츠도 탑니다! 그랬어요. 그 말을 탁 들으니까 뭐예요? 여자 정신이 번쩍. 반츠 타면 이거 어떻게 돼? 그래서, 해봐! 뭐야, 다 바짝 뛰답니다. 여러분, 뉴스하도 그런 선택이 필요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런 사고방식대로는 절대로 못 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뛰어야 돼요. 뛰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단단히 결심을 하시고, 정말, 새로운 생명 차원으로, 여러분, 도약, 점프 하시기를 바라고, 그 점프가 꼭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